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뤄진 감염 확산 이후에 코엑스 정관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회가 되었는데요. 참가객 여러분, 참가 업체 여러분 모두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통제 많이 잘 따라 주셔서 3일 차인 오늘까지 적지 않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참가 업체 분들께 방문해 주신 참가 업체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가 업체 여러분들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키메스가 열리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의료 산업도 많이 좀 침체된 분위기였지만 올해 2021년 키메스를 열면서 많은 바이어들이라든지 고객들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되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라메디텍은 이런 혁신적인 기기를 통해서 글로벌 회사들과 글로벌 회사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을 못했는데 올해 저희가 오프라인 부스 행사를 통해서 고객분들을 다시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올해는 그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좀 많은 분들께 저희를 안내해 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인엑스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도에 참가를 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참가를 못했던 스미스 S3입니다. 올해 다시 참가를 했고요. 오랜만에 열린 이 전시회만큼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많은 철저한 방역과 또 많은 분의 도움으로 안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또 기간 동안 또 좋은 업체들, 좋은 뭐 하는 성과들 있으시기를 저희 스미스 S3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